보석 같은 곳이죠. 미조항에서 멸치 축제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멸치 축제뿐만 아니라 네. 선유 씨, 네. 이 남해 미조는 네. 1년 44철 찾아올 만한 아주 매력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어떤 의미에서요? 네?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바다의 풍광도 있지만 먹거리도 풍부하고요. 그렇죠? 그리고 남해라는 곳에 또 특산물이 굉장하거든요. 굉장히 많죠. 올 여름에 지금 와인의 TV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올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남해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미주항에 오셔가지고 멸치도 그때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럼요. 아주 뭐 네. 어쨌든 간에 이 남해에 오면 아주 인심도 좋고요. 그리고 즐길거리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특별히 부부 동반 여행, 가족 여행, 네. 연인들끼리 온 여행으로 이 미주항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오실 분들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금슬이 좋은 분들이죠. 그렇죠. 멋진 분이죠. 예. 소개 부탁드릴게요. 예. 아주 네. 뭐 가요계 대표하는 부부 뒤에 다닙니까? 네, 그렇죠. 여러분, 결혼과 직녀를 만납니다. 끝마스로 노래 청해주세요.